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. 바로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 습관에 있습니다.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원인은 인적 요인이 97.3%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. 최근 차량 블랙박스 등으로 문제시되는 도로 위의 분노, 로드 레이지. 단순히 차선 양보를 하지 않거나 자신의 차 앞을 끼어들어서 또는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운전 실력을 과시하며 다른 차량에 위협을 주는 운전자들. 그리고 그 운전자들을 처벌하고자 행해지는 보복 운전.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행해지는 보복 운전. 이는 교통체증은 물론 운전자 본인과 타인의 목숨을 위협하는 악질한 사고로까지 이어집니다.